안녕하세요. 저는 레드 6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제가 체인징 스토리 하기를 앞서 저를 소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6학년이 되어서 교류가 없고 그래서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의 과거 경력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블랙스쿨 두 번에 리화이트스쿨 한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체인징 스토리를 쓸 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코치님들과 할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겠지요. 한 가지만에 저희 체인징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이 세상이 이제 남들을 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혼자 이득을 보고 혼자 성공을 하고 혼자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 선수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안 볼 사이인데 뭐하라고 잘해줘. 나가면 장땡인데. 그러나 많은 가족 회의와 주변 친구들이 동생들을 챙기는 걸 보면서 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저희 친구들인 졸업한 6학년들이 인천대 면접 때 만났는데 친구긴 하지만 후배라고 밥도 사주고 나중에는 너희들도 5학년한테 이렇게 해주라면서 치킨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한 번 더 동생들을 챙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달았습니다. 레드뿐만 아니라 저는 집에서도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도 안 하고 방에서만 있고 친구들과 학업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지게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어머니랑 팔짱을 끼고 장도 보고 새벽에 심부름도 다녀오고 동생 생일 선물을 사는 등 친정 나들이 갈 때 동생에게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문자를 하는 등 가족을 각별히 많이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짧고 굵게 내면이 변화하였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변태하듯이요. 감사합니다.